이스라엘 3대 원수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많이 좀 생각해 봤어요. 3대 원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3대 원수를 알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을 산다고 예를 써도 방해된 세력의 순간 깎아지고 순간 넘어지고, 아! 내가 접근하고, 그래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수많은 세월을 겪더라고요. 원수를 모르면 당하게 되세요. 그래서 손자국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원수를 깨닫고 알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원수. 예, 세 나라가 원수였어요. 세 나라가. 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애굽이 원수였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가 원수였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원수였어요. 근데 이세 족속이 원수로 했다는 거, 영적으로 의미가 있더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애굽은 세상을 말해, 세상. 볼륨이요? 세상. 아말렉은 육신을 말해요, 육신. 예.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 족속이거든요. 팥죽 한 그릇을 그 장자 용팔아본 에서, 그래서 아말렉과 싸움인데, 가나안 일곱 족속은, 예,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인데 사단을 겁니다, 사단.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한마디 뭐냐면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육신은 몸 안에 있는 원수, 사단은 원격 조종을 해요. 그래서 육신. 자, 우리가 세상은 뭐냐면 이 지구가 타락한 것이 세상이고, 육신은 몸이 타락해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몸은 좋잖아요. 근데 육신일 때는, 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세 가지가 끝까지 원수예요. 예. 그래서 선악과 상권으로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러운지라. 그걸 딱 먹어서 세 가지에 닮아서 세 가지 육신은 항상 내 안에 죽을 때까지 이세 가지는 항상 꿈틀거려. 계속 이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원격 조종한다는 거예요. 예,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 기억해요?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 우리나라 유명한 그때 이무 장관, 뭐, 훌륭한 분들이 다 죽었는데, 아웅산이 뭐냐, 우리나라 현충산 같다, 현충산. 근데 거기 이제 묘비가 있는데 가가지고 부비 출입을 어디 하냐면 현충사 들어가듯이 입구 있잖아. 이따가 딱 설치해놓고 멀리서 한 2km 멀리서 보고 있는 거꽝 누르니까 팡 터져본 거야. 간첩들이 이게 전두환 씨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이범석 그 장관과 유명한 분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아주 최고급들이 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원격 조정, 멀리서 눌러버린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시큼해갖고 막 무섭게 와갖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세상 임금이 돼. 세상이 좋다고 임금. 그리고 세상 사랑하면 결국은 마귀 종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유형 따라가기 좋아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제 하나님 우리 그 뜻으로 가야 된대. 우리 인생의 성공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의 기쁨 두 개로 딱 돼.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는 경우는 영광이라는 목표와 이거 하나의 기뻐할까 영광과 기쁨 두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영광이 되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가하나 덕을 세운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유익인가 영광인가 생각해야지 우리 좀 수준 높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냐 기쁨이냐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거 다시 설명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애굽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가나안 땅에 가야 되거든요. 천국 가는 건데 신령한 자가 되는 거 인생 목표가 돼야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데 목회 무엇이 성공일까?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몰라요. 큰 건물 짓고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면 성공일까? 그런데 사실 나는 저 찾아도 못 보는 유명한 수만 명 모은 목사를 보고 얼마나 실망된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어제도 어떤 우리 분이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서울의 모 교회가 광화문 집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수만 명 모은 목사님이 정광 목사한테 막 뒤에 들어가고 막 따져. 이거 멋있지 멋있지. 그분이 좌파인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뜨더라고. 세상에 자기가 뭐라고 그 큰 교회 목사가 광화문 가서 따져?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어떻게 무엇이 성공일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여줘요. 예, 저분이 저런 모습 보니까 안 좋은 모습인데 한 두세 분이 그래. 그 일은 말할 수 없죠. 과연 나는 그런 교회 한번 이루고 싶었는데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엇이 성공이냐고요? 무엇이 형통이냐고요? 형통 좋아하는데 요셉은 그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형통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저녁에 사물을 맡은데 하나님 함께하고 형통, 거기서 형통이라는 요셉이 종살이고 감옥에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형통을 원하지요. 무엇이 형통이냐고요. 예, 종살인데 감옥인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나왔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뭘까? 성경에서는 성공하라는 얘기보다도 승리하라겠더라고.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원수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탈출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두 살 아래 아이들 다 베들레헴 주에 죽였죠. 예수님이 그때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피가나가셨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 아, 애굽에서 예수님도 같이 나왔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네. 예수님부터 애굽에 피난하고 나오셨고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이에요. 세상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종살이에요. 바로왕 밑에서 죄의 종이에요. 장로님 목사님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이에요. 애굽에 태어난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져도 자녀가 다시 영접해야 돼요. 애굽이니까 나와야 돼요.
애굽에 나와야죠. 세상에 나와야죠. 세상 임금 막이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 만들 때 아름다웠는데, 보시기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입고 나서 이 땅도 저주받았어요. 세상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은 것이 세상이 되고, 세상 임금이 막이라겠어요. 임금이라니까 막이라가 이것이.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나온, 어떻게 나온가 보니까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짝 손들게 만들고, 열 번째 장자 죽음에서 완전히 손들게 만들고 건졌어요. 마지막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라. 1년 허문 어린 양. 그 양 예수 그리스도고, 좌우이막 문설주의 피를 뿌리라. 임박 문설주의 장심에 피를 뿌리고 자기가 나와야 돼요. 그 유월절 양은 죽었지만 찍어서 피 뿌린 것은 네가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네가 그걸 각자 받아야 돼. 임박 문설주가 내 마음에 양심에 네가 뿌려. 그런 사람은 구원인데,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양을 불에 구워서 1년 된 흠 양이기 때문에 1년 된 양은 뼈가 불에 구우면 먹을 수 있어요. 그 양 말씀 육신 예수님이 내 그걸 예수 말씀 육신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1년 흠 양인데 그걸 뼈도 불에 구워서 먹어. 용서해라, 사랑하라, 십일조라, 뼈요. 성령의 불에 구우면 전부 이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요.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쓴나물도 먹으라겠더라고. 달콤한 양고기만 쓴나물도 먹어야죠. 안 좋은 것도 먹어야죠. 쓴 것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으래. 급히 도망 나오라는 시세. 우리가 신앙생활 자세는, 애굽에 나온 자세는 앉아서 편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서서 그냥 급히 나오는 거예요. 세상 탈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세 천은 뒤를 돌아보면 나오라, 빨리 나와야지. 왜 뒤를 돌아봐요? 세상까지 좋아하고 아까워가지고 송금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 갈 것인가 하고 뛰어나와야 돼.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가 홍해바다로 인도해버려요.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돼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에즈는 없었으면 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바다 없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있었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얘 구름기둥 불기둥은 홍해바다로 딱 끌고 가냐고요. 홍해 바다가 세례거든요. 물속에 잠긴 걸 시작하여 죽는 것이고, 물이 오는 걸 부활이 돼. 세례가 결국은 이게 지금 시작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을 홍해 바다에 딱 시켜주시고, 집단 세례를 딱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길이 뭘까? 해답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 예수. 제가 여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여기서 삼일째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게 바뀌었어. 왜? 세상을 사랑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가 온 것이 아니오 세상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세상 명예의 권세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서 세상 임금 막에 따라가다가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지금 돈이 신이 되었고 그걸 섬기다가 막이 따라가잖아요. 그 돈이란 것이 원어로 만몬 재물이 만몬 신을 얘기해요. 지금 돈 신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사건 나보다 전부 돈이 개입이 돼 있어요. 지금 돈. 돈 주머니가 핵이냐면 진짜 핵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이 내가 좀 다시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제 두려움 극복하는 거 세 번째 뭔가 사랑. 사랑의 두려움이 있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가. 그러면서 어느 게 부인 갔는데 어이고 그냥 은혜 받았고 집 두 채 있는 거 다 바쳐본 가정 얘기. 어떤 가정은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보면 받쳐보세요. 아내가 그냥 바들바들 떨려. 아이고 그냥 집 바치지 말고 아내하고 합의해서 오지. 뭐 그냥 그러냐 하니까 아내가 그러고 아니요 너무 좋아서 그랬어 그랬대. 얼마나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 내 자식 사랑하게 되면 안 아깝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자 지금 내 자식 적진에 있다. 두려움 이기고 뛰어가잖아요. 이 강사님 얘기로는 밤에 처녀가 연애하고 남자한테 사랑에 빠져오면 밤에 12시에 공동묘지 만나다가 나온대요. 그래요? 공동묘지 무섭지도 않아. 이 사랑을 얘기해. 사랑은 다 이긴다는 그 뜻인데 사랑이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찬송가 부르면 안 돼. 찬송가를 5절까지 부르면 아, 딱 기억이 도다고 부른 사람들. 5절을 불러 또 다시 불러 그러면 이제 그때가 입이 나와. 사랑해? 진짜 사랑하냐고. 지금 사랑하면요. 가사가 의미가 되고요. 감동이 되고 아, 또 불러도 100번 불러도 기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더라고. 맞아 안 맞아? 태생해 보면 얼마나 지금 사랑한 거 안다는 거요. 그냥 여러분요. 주님 사랑하면 다 자. 어린애가 장난감 놀다가 엄마 오면 던져버리고 엄마 품에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과 도명인 것은 장난감이거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사랑해버리면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는 은혜만 주면 헌신이 나오는데 은혜 받으면 헌금도 오고 헌신도 오고 충성도 오고 다 하는데 은혜는 안 받은 상태에 살아가니까 뺏기는 기분이죠. 은혜만 주면 내게 목사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뭉클하게 올라오면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은혜는 성령에서 내 가슴이 만져주게 될 때 뭉클하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 욥은 나에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시험에 상상할 수 없는 열 자녀가 죽고 악창이 나고 부인이 도망가고 재산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사랑의 관계만 되면 이겼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알아야 몰라요. 억울하고 부는 알아야 몰라요. 고통 알아야 몰라요. 아시잖아요. 아니 그분이 아신데 사람은요 나를 알아주면 내 인생 걸고 싶어. 진짜요. 남자는 자기 알아주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아준다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구나. 이런 마음에 시험 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없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다 있죠. 근데
가족이 알아줘도 돼. 친구 알아도 돼. 친한 친구께 대화만 해도 부러지더라고. 근데요, 그분은 내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신다는데, 아니, 그분이 아신다는데, 그 알아주면 됐죠. 뭘 더 얻을 게 있어요? 그분이 알아준다는데, 알아주겠다는데, 주님 사랑하는 길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네가 십자가 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내가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구나.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데. 그분이 나를 안다는데.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이 모든 고통이 나를 만들어 쓰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하기 위해서 큰 그릇 더 축복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이가 이제 불순물이 있다는 거, 내가 죄가 있고, 육성, 죄성.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서, 내가 죽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길. 여러분요, 세상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거 다 명예, 권세, 돈, 장난감이에요. 다 놓고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딱 안겨서, 그분의 평안과, 기쁨과, 이루와, 행복을 느껴서, 내 마음이 기뻐. 행복에 불받아서 은혜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그러네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연단이 세상을 질려버리게 만들더라고요. 돈에 질려버리고 배신하게 만들고 남편이 나 실망하게 만들고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를 콕 찔러버리고 그래요. 목회하면서 내가 저분 진짜 좋은 분하고 내가 마음 터놓고 그분 딱 믿고 의지하면 바로 터버려. 바로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프게 하더라고. 알았어요. 내가 좋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이게 자체가 훈련이. 근데 나는, 그러네요. 그렇죠. 인생은 다 그러는 것인데, 막 그런 것인데,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게 고백한 자체가 영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 두 번째, 아말렉, 이 아말렉인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애굽에서는 바로왕 군대인데,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인데, 인생 여러분 광야 생활 있죠? 한마디로, 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할까?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고난, 남편의 힘들게 하는 거. 하여튼 광야가 연달 훈련의 기간이잖아요. 왜 광야를 거쳤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거치고 싶지 않니? 바로 가나안 땅 갈라기인데 12명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10명은 아니다 못 믿었어. 10명은 즉사해 죽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 듣고 원망으로 탄식하니까 너희들은 광야 40일을 거쳐라고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훈련의 기간, 광야 기간 나는 물질이 어려웠고 환경이 어려웠고 빨리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보고 싶으시면 간단해요. 빨리 통과, 이리 가버리면 돼 얼른. 어떤 여기서 10년, 어떤 사람 5년, 어떤 50년 걸려도 통과하면 계속 여기만 있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육신을 깨뜨리기 위해서인데 육신의 정욕, 암호,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걸 깨뜨려 죽이는 과정이 훈련이고 연단인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를 관건하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했는데 범사가 잘 됐어요. 남자들이 갑자기 거부가 됐어. 땅부자가 됐어. 도시 주변에 논을 놔뒀는데 자꾸 사업에서 팔자고 그래갖고 좀 머리 좋은 사람은 팔아. 가만 놔두면 아파트 단지가 되라고 아주 수백억짜리인데 딱 판 사람들은 머리 굴러 판 사람은 꼭 망해버려. 좀 미련은 뜨더니 아무것도 없지 모르고 가만히 놔뒀어. 그 이놈 땅금이 올라갖고 수백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머리 굴러 가만히 있는데 돈 벌었거든요. 믿음 없어. 한 500억, 1000억만 있어봐. 남자들이.
이런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공통점이 다 불행하대. 어? 첫째, 돈 많이 나오면 뭘 바꿔? 자동차 바꿔. 둘째, 집 바꿔. 셋째, 마누라 바꿔. 영원히 잘 다니, 보면서 잘 다니는데, 영원한 데 보면서 잘 되었잖아요. 은혜가 없어서, 성이 없는 사람이 보면 잘 됐으니, 당연하죠. 광야를 안 거치고 여기 가? 그럼 물어볼게. 자,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아가 돌겄어? 어? 광야 안 거쳤는데? 별 말이 많겠죠. 안 돌아요. 안 돌아. 여기서 훈련 좀 쭈물떡거려 받아버려야 돼. 꼼짝없이 맞아. 매 맞았고. 아이고 뜨거라. 주여.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뜨린 것이 광야가 복이 있는 게 아닌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광야 생활 주신 목적은 하나님만 네 인생의 전부를 생각 하나님만 의지하라. 키는 거기 있어요. 네 머리 굴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 이게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뭘까? 아말렉과 싸우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 때 아말렉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16장에서 만나를 주고 10장에 반석에 생수를 주고 아말렉 신령한 말씀 먹고 성령의 생수 마시면 아 육신이 원수네. 육신이 원수라는 거 믿어지세요? 아멘 사람한테 육신이 원수라고 말 안 먹어 못 알아먹어. 이상하네. 육신이 원수라고 하네. 뭐 육신이 원수가 이해가 안 되네. 예수님 사람 뭐 육신이 원수래. 아이 육신이 좋은 거야. 육신이 원수. 성령 받은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바울의 탄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좋을까요? 그 사람. 오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죄를 느끼고 있어. 죽은 사람은 죄가 된지도 몰라. 죽은 시체에다가 돌덩어리 연결해봐. 무겁다합니까? 아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온 사람은 속사람과 그 사람이 싸워. 그러면 생명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싸울 거 없어요. 아 편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좋은데요. 주일날 마당 맞고 왔다가 그리고 그냥 놀아 술 먹고 다 피우고 천국 간대. 못 가 당신은. 촥 그렇게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촥 내가 또 넘어가고 술 먹었네. 내가 주일 보면 어찌할 거고. 그 아파갖고 돌아온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만나먹고 생수 마셨더니 아말렉 군대가 탁 나타나. 그때 여호수아가 탁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든 게 이기고, 내는 게 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성령으로. 그래서 이 해답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잃지 않으라. 이 성령을 육체 욕심은 윤리, 도덕, 지식, 철학 같은 얘기고 있는 신학. 그래서 교회가 깝깝한 거예요. 내 결심으로 육신에서 이겨요? 윤리 도덕 같은 얘기. 물론 윤리 도덕이 필요하고 복음 말씀에 의해서 인격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걸 가르쳐야 되냐고. 가르쳐야 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시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이 칼 성령 두 가지인데 여호수아가 팔로 싸워 그 말씀을 가리고 성령을 기도한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인데 교회는 여호수아 칼날도 있지만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최전선이 어디일까? 여호수아가 앞에 싸우니까 최전선 같죠? 물론 그렇죠. 현장에서 막 피두고 싸우죠. 근데 최전선은 뒤에 기도한 모세 아론 후레에 의해서 공중권세 마귀와 싸움의 현장의 최전선이에요. 저는 광화문 짚은데 그래요. 자시라고. 얼마나 여기서 기도해 준다고. 여기서 많이 기도해 줬어요. 금식할 때마다. 예, 사단과 싸워야 되니까. 최전선에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면서 내 자신이 회개할 때, 뭐 할 때? 빨리 통과하고 이제 회개하세요. 내 잘났다고, 내 똑똑하다고, 뭐에 꼬꼬대가지고, 뭔 말이 많아. 여기서 아직도 뭔 말이 많은 사람 아직 모르겠구만. 할 말이 없어야 돼. 주여, 주여.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내가 주여요. 남편 다 들고, 아내 다 들고, 내가 문제인 막. 내가 문제예요. 모든 것이.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목사가 살면 교회는 죽어버려. 정말.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 그것만 딱 알면 돼. 죽어. 내 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홍역을 앓고 있어요.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야, 하나님,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나 다 기도해. 절대 포기했다, 아버지. 아버지, 언젠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지혜롭지 못했어요. 난 알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나는 세 번 금식을 통해서 나라면 여기 살았다 했지만, 결론은 못 따라온 사람 어떻게 돼? 실제 그래요. 진짜 내가 잘못했더라고. 아버지, 잘못해서 그래요. 교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된 사람한테 빵 해갖고 천만 명, 서명 온다고 주일날 쫙 날아주니까요. 어휴, 뭔 목사님, 정치로 뭐 이 정권 하야하라고 천만 서명 운동을 하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거 뭐냐. 그래, 아버지, 나는 누구 말 듣고 온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내가 조국 그거 듣고 청문회 듣고 더블 사운드 매번 해버려. 무대 보러 멍청한 거죠. 그런데 이거 잘못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지 문제는 어떤 모든 사건을 배우에는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섬기지 못했구나. 이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라고 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회개해야 돼. 회개할 밖에 없어. 길이 없어. 회개하고 나면 여기서 지금 여기가 홍해죠. 물세례인데 요단강 이게 불세례예요. 이 요단강이 불세례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갈 때 불이 임하고 그런 죽음의 강이에요. 이거 요단강 끝내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여기 끝나. 여기 물세례 안 줘. 불세례 안 줘가지고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신령한 자가 되는 건데 이쪽 봤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아말렉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있는데 기도죠.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하나님 나오는데 자 오늘 세 번째 저는 여기를 중점을 말하고 싶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 일곱 족속 이제 여기 요단을 건넸더니 여기는 딱 일곱 족속이 싸웠어요. 물어볼게요. 여기서 바로왕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싸웠는가 안 싸웠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 군대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운 적도 없어요. 열 가지 재앙 내리고 나와갖고 홍해 바다 그냥 건너고 따라오다가 물속에 다 수장됐어. 이 사단의 바로왕 군대에는 내가 물속만 지내면 못 따라와. 그걸 십자가 죽는 거더라고요. 보세요. 남편이 가정에서 팍 뭐라고 핍박하고 막 그대로 쳐버려. 그러면 이럴 때 한번 붙어갖고 그냥 버릇을 고쳐버려? 하고 붙어봐.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러 나올까? 귀엽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남자, 다른 남자들은요, 머리여요. 머리를 인정해 주세요. 아이고, 머리 역할을 해야지. 짜잔해 죽겠구만. 아직 멀었구만. 머리로 생각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신부면 머리지요. 아멘. 믿음이 그것부터 없어, 지금. 벌써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겠구만, 보니까. 네, 머리요, 머리. 아멘. 제가 지난 부산에 가고 그렇게 막 여자분들 남자 남편의 세워진 게 뭐냐 머리로 세워져라. 어? 그러면서 남자가 화가 나고 있으면 다 들어주고 여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화날 만하네 그만 말하겠어 맞아 맞아 아따 그래갖고 화내 그 뭐 셨지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이래서 그 이거가 싸우는 거야. 야, 당신 대단해. 당신이라 된 게 잘 참았구만. 역시 우리 남편이. 이러면요, 남자들은요, 딱 꼬리가 내려. 기분 좋아갖고. 날 알아주니까, 알아만 주라고. 아멘. 당신 화날만 하네.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 화날만 하네. 진실로 해, 진실로. 감동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화날만 하네. 그래도 잘 참아야죠. 당신이라 된 게 잘 참으셨구만. 그 몸이 딱 풀어져 버려. 아멘. 또 두 번째. 남자들 두 한번 해줄까? 여보, 나는 당신 여자야. 난 당신 것이야. 한마디 봐봤자. 나는 당신 여자야. 난 당신 것이야. 당신 마음대로 해. 한마디 봐. 세 번째. 당신 마음대로 해. 안 따라주네. 그만하면 뿅 가버려. 남자들. 내가 내 거야. 내 것이란 말 듣고 싶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싸우지. 아, 이왕이면 그러고 행복히 살아. 얘 싸우면서 줄다리면 살아요. 행복히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근데요. 와, 그것 때문에. 어느 가정에서 해결됐대. 여자 목사님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래. 나한테. 그냥 가정 문제 해결됐다네. 지혜다, 지혜. 무슨 얘기냐. 그게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걷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교회 보면 재직회 때 때로는 그래요. 그냥 딱 실해야죠.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기도가 아프지. 그 말 한마디면 거의 시험 끝나더라고. 저는 그럴 때 있어요. 또 해야죠. 잘못한 데 뭐라고 했어? 잘못한 거 잘못한. 교회 싸우다가 난리가 났지. 모든 문제는 요단강 내가 죽음에, 이게 죽음의 강. 죽음의 강만 건너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여기서 부활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앙생활 없고 신령한 자는 뭘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번에 오늘 시험 든 가정 권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한 10년 동안 잘 다니는데 남편이 그 서명하라겠다, 하야 서명하라겠다고 아들 안 나오게 팔칵하게 가고 이제 못 나온다. 아무래도 근데 그분이 가면서도 가시라고 이제 가서 보내드리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은 있어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그 내가 개인적으로 그 가정 문제에 내가 여러 가지 알죠. 그 가까이 못했다는 얘기죠. 내가 그 말에서 그래요. 영은 있어요. 영은 성령인데 성령은 사랑인데요. 내가 그 말 말했어요.
그 영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죠. 신령한 자는 것은 사랑다.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인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 신령한 가나안 땅 점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을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띄워봐요. 좀 시간 없으니까 띄워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밟아오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었느니,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가나안 땅 천국을 말했는데, 천국 어떻게 점령인가? 제가 말 왔다 갔다 하네. 예를 들어서, 빨리 연락을 보니까, 조금 바꿀게요. 세상이 애굽에 나올 때는 싸웠는데, 가나안 땅 점령에 때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홀로 시작하신 것 똑같아. 모세 혼자 담겨 있어.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점령할 때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했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여기는 싸워서 들어갔더라고. 점령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행함에 의해서 상급이 달라. 달라. 상급이 차원이 달라. 가나안 땅은 싸워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싸우냐. 오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데 여기 수준은 완전히 사랑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에서 믿음이 나왔어요.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시작사상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한 것이, 여호수아 1장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 연결되어야 한대요. 주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해갖고 이미 주었어요. 주었다고 믿고 걸어 들어가면 돼요. 요단강도 그냥 물 받고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졌어요. 이미 준 땅이니까 여리고성도 뺑뺑 돌아오고 애치라면 애치면 무너진다니까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이 주었잖아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고. 믿음, 이거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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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믿음, 믿음, 믿음. 믿음으로 천국 가거든요. 십자가의 피에 죄 용서받고, 부활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녀다, 자녀. 구약에서는 백성이 신약에서 자녀로 바꿔졌어요. 신약에서는 신부가 됐어요. 신부와 자녀의 얼마나 가까운 관계는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신령한 영적인 자녀의 권세. 물론 여기서 살아도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를 못 쓰고 살아. 신부답게 살지 못해. 눌려. 근데 여기를 근데 이겨고 나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이게 여기 가나안 땅에 신령한 자가 삶은 승리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믿고 천국과 지옥 결정이 나는데 이 믿음이 결정은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는 완성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요. 할렐루야. 지금 믿음 싸움이거든요. 어제 강사님이 병 기도할 때 그러대. 자기가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병이 기겠느냐. 내 영이 믿음이 차원이라 해갖고 마음을 믿고 신하고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그 내용이더라고. 그렇구나.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마음 믿음이지. 그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러니까 이미 다 준 거 네가 믿으면 걸음만 가래. 그 대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어디로 가니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 그러니까 오늘 환경은 문제가 아니고 환경 갖고 싸우면 져요. 하나님과 관계, 이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능력이 신령한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가기가 뚝딱 된 것 같지만 실제 믿음의 능력으로 살까? 쉽게 표현해서 자 믿음 뭘까?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 날명하사 물 위로 올라서 오라! 오라는 레이마 말씀 붙잡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갔거든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오늘 두려움 얘기했잖아요. 혼으로 무서움이 왔던 것은 믿음이 파괴된 거야. 빠져갔어요. 자, 시선이, 오늘 여러분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시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를 계속 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걸어갈 때는 우리를 걸어갔거든요. 분명히 갔거든요. 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 보고, 그대,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다시 시절 예수님 바라봤으면 안 빠졌어. 무서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순간 펑 빠져버려. 믿음이 뭐냐면 영의 차원인데 내가 믿음이 단단하가 이 말씀은 4차원 영의 차원이거든요. 이 영의 차원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거대로 살면 영의 양식이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으면 시험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은 밥 먹으면 소화시키기 에너지가 되죠. 혼은 지식은 깨달았고 이해할 때 혼의 양식이 되는 영의 양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육을 보면 이해가 돼. 아멘 합시다. 여러분 큰 복 받고 적은 복 간단해. 지금 믿음 차이거든요. 믿음 차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은 저는 전선줄로 생각하고 수도관 파이프다. 그 파이프만큼 물이 많이 흐르고 전선의 구기만큼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믿음을 좀 키워볼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이고 말씀만 살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가하면 무엇이 구하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아닐 거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막 얼마나 믿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제가 개척할 때 믿음 하나 주시는데 한 주, 두 주 방에서 있잖아요. 세 주 되니까 다 금방 하자더라고. 집에 오니까 2만 원 달방 생활 자 말했더니 2만 원 달방 생활 매다 2만 원씩 28일 날 자. 그럼 28일 날 2만 원 곧 돌아와. 그럼 더 못 내. 쌀이 떨어져. 매일 철하다니는데 집에서 쫓아내려고 이제 전세를 올려주라고 그래. 아니 달세도 못 내지 전세가 어디가 있겠어요. 쫓아내려고 이제 쫓아보려고 하더라. 저녁마다 철하다니까 새벽에 막 그 담 넘은 그 그러면 개새끼들 쥐셨다니까 안민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그만하자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삼모 그래요. 그만합시다. 안 되겠네요. 세조 예배 드렸는가? 네조 드렸는가? 그만합시다. 안 되겠네요. 끝난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냥 그만 일해서도 십자가도 없고 가정 집이고 교회 이름도 없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개척해놓고 그래도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서 끝까지 새벽 예배드리러 가. 잠자고 있어 막 가정 집 문 두드려. 하고 뭐 들어 새벽 예배드려야지. 나는 개척했거든. 그냥 오늘 새벽 예배드리고 끝까지 새벽 예배드려.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안 드려 개척했는데.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교회로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기도랑 함께 가정 예배라고 하더라고. 이게 가정 구형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생이 개척을 했잖아 지금 꿈을 가지고. 첫 예배 때요. 금년에 100명 됩니다. 그랬고 진짜 1년에 100명 됐어요. 그 주일학생이 말 그 당시에 성경을 해가지고 10년 이내에 광주 제일 큰 교회 됩니다. 그랬어요. 박영무 총까지 갔다 온 수를 보면 나는 하나님 됐다고 봐요. 할렐루야. 됐다. 믿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믿음이면 다 해결하는데 믿고 광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래도 될 건데 구하고도 받은 줄로 믿으지도 않고 왜 나 이러고 이러고 믿어놓고 내가 그 의심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얘기더라고. 그만 이제 모두가 나를 뭐냐면 돈을 빚을 얻어다가 지하실이나 얻어나 개척이라 해야지. 가정 집에서 뭐 한다고 아무것도 없이 개척한다고. 그때 신학생이 한 학기 들어갔고 졸업도 안 하고 이제 그것도 오래 갖고 토요일에 오는 신학생이 어디서 거기서 관계 개척한다고. 근데 제가 쓰는 얘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말만 했어. 내가 언제까지 돈 얻어서 홀 얻겠다는 얘기는 무대요. 누가 돈 빌려줄 사람 누구고. 그거 하나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서 밤새 기도. 하나님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조그만 가금만 하나 보여주더라고. 그게 30만 원 10달 사글세. 두 가지 10만 원. 내가 어디 누가 10만 원 줘가지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 끊고 올라가고 제가 못 받고. 근데 이제 여기 그 개척은 그 달방한 데서는 이제 전세로 얼마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2만 원에 50만 원이면 4부이잖아요. 돈 50만 원이면 전세란데 그때 옛날 38, 39년 전이니까 40년 전에 50만 원 큰 돈이. 50만 원만 좀 빌려주면 되겠다. 3부로 빌리면 15,000원인데 여기는 2만 원이니까 50만 원 빌려주면 그런데요 28일 날짜에 50만 원도 갖고 왔어. 아는 집사님이 어떻게 갖고 왔냐니까 땅을 샀대. 근데 그 당시 옛날 돈이 360만 400만 원 받고 40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11조 에다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갖고 왔대요. 부부간에 대학 나온 사람인데 우리 박재사 그 11조 계산 잘못 넣은 것 같아. 40만 원 남았으면 4만 원 11조인데 어째 40만 10만 원 50만 원 갖다 줘버렸네. 그런데 하나님이 헷갈려 해가지고 50만 원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갖고 그냥 이제 개척도 해버렸지 월세 아니고 전세 살지 부자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만일에 아이고 안 되겠네 개척 안 되겠네 그만 일어서세요. 끝. 그래도 누가 교회 없앴다가니요. 십자가도 없었고 교회 뭐 이름도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의 삶이 간단한 것 같지만 과정이 조금 더 설명할게요. 내가 길이요 질을 생 이것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길이란 것은 초보적인 길이 돼. 이게 제 길이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 진리를 통과하면 생명.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이 자유잖아요. 오늘 내가 영적 수준이 진리의 말씀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마귀 대적도 말씀대로 살 때예요. 오늘 중요한 것이 결국은 신령한 자는 뭐니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을 살아서 용서도 되고 이해되고 섬기게 되고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게 생명의 단계. 생명.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꼭 이거라고 할 게 아니고 생명의 단계이면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사실 생명과 사랑하고는 어원이 같아요. 사랑? 사랑이나 생명이나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요? 독생이 좋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한 것이 생명, 영생 준 것이 생명이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영생에 천국 가는 거인데 생명이 영생의 나라인데 사랑밖에 없어요. 신령한 자는 사랑. 신령한 자는 사랑의 사람. 신령해갖고 그냥 뭐 투시 은사가 있어서 다 봐버리고. 성경에 투시 은사는 안 나와요, 사실. 그게 잘못될 수 있겠더라고. 언제 투시 은사가 있어요? 아홉 가지 투시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투시, 뭔 투시요? 다 본다고? 물론 그 순간 귀신이 보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최고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 주님 그 사랑이 뭐예요? 주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고 그 사람 십자가를 짊어줘야 사랑이지 말로만 두고 안 보대요. 내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어야지. 성령의 감동에서 주라면 주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형통 축복으로만 가다 보니까 변질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해요. 편해요. 내가 여러 사람 일어나시라고 큰 소리 치고 사람은 높이 되는 줄 알았는데 천국은 섬기는 자 하거든요. 으뜸이 되고 그냥 종이 되어라 하거든요. 가장 자 내가 사랑으로 종 넣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영이 와 성령의 사랑이 와야 되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 다른 말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으면 신령한 자예요. 그 어떻게 주님 때문에 있다면 좀 잘 돼볼까. 거기에 기독교는 변질돼가지고 세속화되고 기복주의 번영신학으로 가버린 것이 사단 역사예요. 사실은 잘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비전을 심으지 못하고 가르치고 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면 적어도 음성도 듣고 꿈도 보고 환상도 볼 수가 있어야죠. 꿈 환상을 또 쫓아가도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알이고 그건 교회예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눠줄 때에 그 사람 변화되고 사랑받으면 변화돼요. 모든 사람 사랑하면 저는 프란시스 생애를 15번도 더 읽고 막 울었어요. 40대 주님. 근데 흉내가 안 되더라고요. 본받는 거 흉내는 몇 개 치는 거 끝. 본질이 안 바뀌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살지 모든 것들 애통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애통도 안 해요. 몇 시간 기도가 기도하면서 네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 주님 말씀 살지 모든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눈물이고 아프고 고통을 느꼈냐? 우는 자께 울고 우는 자께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는 자와 함께 운다. 그건 또 할 수 동전 거. 우는 자께 웃는다? 더 힘들어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동기가 너무 잘 됐어 지금. 부담돼 가까이 가기 싫어요. 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 되면 어디 가서 자랑이나 했었고 아직 멀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목회 세미나를 한번 할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개척에서 어려울 때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은혜 받더라고.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잘 그런 얘기는 막 아이고 옛날 그때 개척했고 어쩌다 잘했지 뭐 지금 목사님 지금 한번 개척해 보시오. 맞아요. 지금 내가 해도 힘들어.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달래줘야지. 사랑이 뭔데. 제가 이번 강사님 어제 내가 한 말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나경일 목사 이게 나경일 목사. 나경일 목사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 정신 놔보고 싶더래. 그거 죽은데 이제. 근데 병원에 아이들이 복대 뛰어나가지 목사님 나한테 그랬더니 딸인가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그 말에 살아야 되구나. 죽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 놔버리고 싶은데 아빠 죽지 마. 그 말에 그 살았단 거예요. 사랑해. 자식의 사랑을 느꼈거든. 저는 제가 요즘 솔직히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다. 내 마음을 모르고 간이 오니 저러니 지금 이제. 근데 내가 전혀 그거면서 내가 눈물 나더라니까. 내가 애만 아는데 그래 아빠 죽지 마. 꼭 나한테 뭐 같아 그것이. 나한테 뭐 같아.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그것 때문에 힘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 내 너희들을 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지. 살아 생각하니까 사는 거지. 죽으라면 죽어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상하면 마음이 내가 병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럼 물어볼게.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사형선고 받았고 쌓게 했을까?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 만들. 아, 내가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그렇구나. 나도 똑같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눈물골짜기 통행할 때 은택의 셈이 섰었나요? 인생을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서 울어보고 금시고 그런 사람 아니면 절대로 성도 아픔이 와 닿질 않아요. 일만 스승이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보면 늘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심정 갖는 사람이 성공이거든요. 아비의 심정이 있냐고. 일만 스승 지금도 그냥 스승으로 가르쳐요. 교육으로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 눈물 닦아주고 그 아픔 알아? 몰라. 아직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 뭐래요.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어떻게 남을 양을? 마귀는 미움 원망을 주는데 원망, 미움, 불평을 주는 어둠을 쫓는 것은 빛인데 빛이 생명이고 사랑이고 감사고 축복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내가 빛 가운데서 빛의 언어가 신령한 영의 사람에서 여기서 이 단계라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단계에 가면 4차원의 세계가 돼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사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 직자가 보면 그 지역이요 적과 꿀이 안 흘러요. 박토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럼 적과 꿀이 흐르다 했을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품이라 생각이 나 해석했어요. 아, 신령한 저 꿀, 성령의 꿀,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이 적과 꿀이구나.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나안 땅에 중요한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 그 점령해가지고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줘요. 자 물어볼게.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지파는 좀 땅이 비옥한 땅이 있고 어떤 지파는 저 산 꼴짜기 같은 이런 거 박토, 모래밭, 자갈 그런 땅이 제일 뽑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주 옥토 좋은 땅일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박토가 떨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것은 가장 선하다. 이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감사해라. 오늘 믿음의 싸움은 그거예요. 시편 37편 4절 봐봐요. 시편 34절에 뭐라고 나온가?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시리로다. 그 다음에 네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를 빛같이 나서시며 네 공의를 정을 부가지로다. 자, 기뻐하라. 소원 이루시리. 여호와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맡기라. 의지하면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시고 맡기 이, 여기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 사랑 여기.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맡기고 의지가 되냐고요. 믿음은 맡기 의지인데 맡기 의지했으면 평안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니 가나안 땅에 제비 뽑았는데 하필 박도 뽑았어. 나는 이상하게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내 원한 소원이 아니고 이상한 남자 만나서 힘들어. 이상하게 사학과 누구 만나갖고 내가 사기당해버렸어. 별이 볼 일이 더 많아. 근데 주님 하나님이 자 믿음은 절대 주권 절대 주고 하나님 말씀이 실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요.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왜요? 구원받는 거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죄 감사 순서가 심한 기도의 범죄 감사가 나와요. 절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자 처음에 항상 기뻐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기뻐하고 두 번째 심한 기도한 것은 성령 기도하면 은혜가 오니까 이제 범사의 감사 수준만 났다 이기고 있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만 했다. 환경 자체가 감사하냐? 아니, 솔직히 그, 제가 보면 그 어머니 장준 여사가 딸 다섯 번째가 나요. 딸만. 그래갖고 쫓겨나요. 아니, 그래갖고 이, 그, 울먹이다. 울먹이 사투리인가요? 어쨌든 위에다 던져놔버려. 그래갖고 얘기를 놔둬버려. 그냥. 그 살았어. 그것이 안희숙 씨야.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씨. 한국으로 살린 사람.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당만 가 주었어요. 다섯 번째 따로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줄 것 아니냐고. 감사하는 거 이제 감사만 하면 여러분 행복의 정도는 감사의 정도. 행복의 정도는 감사의 정도. 딱 감사한 만큼 행복이야. 딱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남편,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 없어. 재벌들이 날마다 머리 터져 싸우고 새끼들 서로 재판 싸웁니다. 감사를 몰라. 은혜 받지 못하면 몰라. 예, 영이 죽어서 그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을 그냥 감사라만 하면 하나님의 뜻 선하시도다 감사합니다. 아, 내게 감당할 만한 주셨겠죠. 요셉이 감옥에 요셉이 팔려갖고 보디발 그 종 하나님이 그 종살에서 시골 어디 가서 종살을 쓰겠냐고. 경호실장 집으로 고종살을 가야지. 왕을 만나려면 그 종살 하나는 하나님 인도잖아요. 말씀대로 살다가 보디발 저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감옥 가버리잖아요. 왜 감옥에 간지. 너 스물여덟이야 서른 살은 되어야 예수님이 30세부터 했기 때문에 메시아 모형은 너는 그 서른 살 기다려. 2년만 참아라. 꼭 참고 있어.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 안 해준다니까요. 앞이 캄캄해요. 감옥에 있어요.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죽음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광야. 진리. 자, 진리 말씀의 그 규격에서 한편으로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땅. 이 땅은 흙은 정직이거든요. 우리가 씨앗을 딱 땅에 심어보면 이 싹이 난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은 죽어 안 나요. 말씀이 씨앗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은 뭐일까? 내가
땅속에 심는 것과 죽는 것 똑같아. 그 진리만 선정해 봐. 원수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해버리고 내가 손해봐버리고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 영원히나 좀 구원해보고 하고 그러면서 전부 그대로 살아. 주님의 기뻐대로 살아버려. 그 삶 자체를 보고 하나님 다 봐요. 네가 삶의 행동 그 자체가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너는 땅에 심어서 네 씨앗이 네 믿음의 기도가 땅에 심겨졌는데 보자. 네 믿음의 씨앗이 살아있는 생명에서 하나님 바가 있느냐 네 자랑에서 심었느냐 네 자랑을 심은 그 씨앗은 거라버려. 하나님 사랑에서 심는 그 삶 자체는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근데 네가 미랄 돼서 땅속에 진리가 흙으로 봐요. 즉 흙은 정직하다. 진리 말씀은 정직이에요. 흙은 거짓말 안 합니다. 심는 대로 나요. 콩 심은 콩 나고 팥이 팥 나고 흙은 정직하다. 흙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말씀은 흙도 말씀만 듣기 때문에 말씀은 진실하고 정직한데 이 말씀대로 살아봐. 죽어보라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이 뭘까? 순종은 말씀에 순종해 내가 죽어야 순종되는 거예요. 순종이야 복받다가 이제 뭘 왜 복받을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한번 죽어야 돼. 자, 하나님이 임금이고 대장이고 내가 대장돼갖고 둘이 부딪힌 데 되게 되겠어. 내가 종으로 딱 내려가야 순종된 건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때 순종 그 자체가 십자가 죽었을 때에 종으로 낮아졌지만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죽으니까 아버지 때 십자가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 부활했고 그분의 영이 와서 우리도 똑같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겠는데 저도 십자가 있어요. 근데 상은 십자가 큰 만큼 십자가 큰 만큼 상이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조금만 지고 상 많이 받으려고 그거 아니죠. 우리가 정말 나라며 살려보겠다. 그래서 6월, 8월, 10월 세 번 감사한 게 정말 목요일마다 그것이 그 공휴일 다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니까요. 10월 3일 또 목요일이네. 또 야속했네. 갑자기 목요일 눈에 띄고 또 야속. 허기를 너무 잘했어요. 마음먹게 믿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개인 더하면 지고 싶은 거야. 하나 이 나라 민족 우리나라가 이렇다는데 내가 기도 이 모든 사람 용을 잡고 어떻게 다 해보고 막 그러면서 막 사단과 싸우게 그것이 뭘까요? 그 결국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순종했었을 때 그 결과는 몰라. 그래서 교회가 이익되냐는데 그건 변질된 거예요. 그 이익되려고 교회냐?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해서 여기 단계하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 판단받지 않는데 주의 영의 강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에서 자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자에서 기도 응답받고 음성 듣고 환상물 꾸며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 목회인데 무엇이 영적 사역인데 내가 여기서 빨리 여기 통과 여기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져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돼가지고 김대성 목사가 지난번에 그래요. 한국에 처음에 개척할 때 진짜 어렵게 개척한 사람들 교회 부흥시켜요. 근데 후임은 저 미국 박사학위 받은 데려와. 그 순간부터 스톱 교회는 안 됩니다.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성령 기도는 안 해요. 내가 몇몇 훌륭한 목사님들 지난번에 아주 대단한 교회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너무 힘들대. 후임이 안 맞을게. 영이 안 맞을게. 탁이 박사학위 데려놨거든. 기도는 안 해요. 저는 박사기 받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진리의 말씀에 훈련 깨어지고 부서진 훈련 없이 고난의 광야 과정을 통해서 연단 훈련 받지 않고 지식으로 하니까
영이 없으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지식 전하여서 영이 살아나냐고 마귀를 이기냐고 마귀를 못 이겨버린대. 사탄과 싸워서 성령의 불이 와야 귀신을 쫓을 건데 하나님께 변하는 성령의 불이 오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오면 돼요. 야곱의 일생 보세요. 야곱의 일생인데 자 여기서 그렇게 나왔고 광야 생활 때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왕의 축복하면서 세상으로 보면 야곱은 참 복 못 받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 먼저 죽어버리고 또 아들도 요셉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고 가슴말이 살았고 베냐민 때문에 얼마나 줄다리기가 죽을 뻔했고 그 나중에 거의 늙었고 그 많은 수많은 고생 고난 연단이 야곱에 깨뜨렸고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이 열려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 보니까 신령한 영적 세계 열려가지고 자 므낫세 에브람 요셉 두 아들인데 팔을 므낫세 큰 아들인데 작은 아들 이렇게 이제 오른손을 에브람한테 이렇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오른손을 므낫세 큰 안다. 근데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 에브라임 집 바짝 왕 나와 버려요. 열두 아들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요셉 축복하고 가룟 유다 축복하고 결자가 유다 축복 그래가지고 콜이 집파가 네 사이에서 나온다고 왕권이 너한테 온다고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그러면 열두 아들 놓고 눈 감고 다 알아. 연계가 열려가지고 그때 중요한 무슨 얘기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 산전수전 안 겪어본 사람은 영의 사람 되게 힘들어요. 고난 위기예요. 이로 인해 주의 윤례를 배우게 깨닫게 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영의 사람 만드는 과정은 고난의 대학을 통과했느냐고 물어봐요. 아직 안 됐구만. 어려움도 없는데 밤새 철야에 산에 가서 혼자 금식에 안 해요. 배부로 등 땄는데 잘 돼요. 그래서 나중에 큰 교회가 돼도 어떻게 될까? CEO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 부목, 여든사 딱딱딱딱, 보고 딱딱, 예. 하고 조인트 까버려요. 사랑 못 합니다. 그 목이 힘들더라. 그런 사람 쫙 부모님, 대단한 몇만 명 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개척을 때는 했더라도 나중에는 관리자가 되고 말더라고. 저는 그런 말 자격도 없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정군 사령관이 돼야 된다. CEO가 아니고 관리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하셨잖아요. 그게 기쁘고 저 행복해야지. 그런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못 바꿔. 신학교 교수들도 지금 분야를 체험 놓은 사람 얼마나 많아. 지식전 하고 있어. 더블 신학에서 하고 엉뚱한 얘기 없고. 속 터져버려요. 속 터져버려. 박보영 목사님이 2013년 5월에 우리에게 부흥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학교 의사로 자기가 캬 불받았고 치유받고 가서 제일 앞자리인데 나중에 중간 가운데 저 제 뒤에 들선 주여 신학교 교수 강의 들으면서 죽겠더란 거예요. 감신에 나왔거든요. 자유신학.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마지막 뭐 너무 길게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제가 더블 싸울 때 사단을 보여줬고 때려 죽였고 부산 집회 끝나고 했던 여러 가지 제 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국교회 회복시키시고 이 WC 뿌리 좀 뽑게 하시고 교단을 좀 개혁했으면서 겠고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참 뭐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내가 최선 다하고 하나님의 보여준 꿈들이 있어서 인생의 성공이 뭘까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고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변질된 거고
눈에 보이는 실적 업적에 따지다 보니까 또 변질되고 목사가 목회가 우상일 수 있다. 목회가 아니 왜 열심히 목회가 우상이에요? 사실 주님 없이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를 해야 되니까 별 방법 다 쓰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변한 다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한 내 모습 때문에 또 이 욕심 때문에 어쩌고 그거 비우려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날마다 아버지 이 아말렉과 싸움은 대대로 싸우리라 다 대대로 싸우리라 죽을 때까지 싸우세요. 나는 육신의 정욕이 이겨버렸네. 말도 안 했어. 죽을 때까지 싸워. 나는 날마다 어제 죽고 오늘 또 죽어야 돼. 또 죽으면 주여 죄밖에 없습니다. 네 모습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너의 판단하니 좀 그 사람 같이 깨안고 울어줄 수 없니 사랑해줄 수 없니 섬길 수 없니 그 아픔에 눈물을 아니 그 형편 아니 네가 말은 해요 이렇게 내가 그 가슴이 있냐고 떠달라 그 가슴이 있으려면 기도를 할 만큼만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밖에 안 돼요 날마다 해통해서 오늘 세 가지 원수가 뭔가 이것들을 이기고 그래서 여기는 죽고 기도하고 믿음 세 번째는 믿음 믿음의 수준이 여기 수준까지 하면 신령한 자로 이기는 거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고 그런 거 받은 일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은 거 잡힌 거 없어도 그냥 믿음을 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죽을 때 드러나서 하나님 이 말은 할 것 같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다 은혜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인으로 보면 나한테 보낸 귀한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런 분이 나한테 왔구나. 우리 귀한 분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고 살고 행복하고 살고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물론 아픔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내가 예수고 염려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한 것은 내려놓고 맡기는 건데 오늘 네가 평안함 있냐 기쁘냐 행복하냐 너 내려놔니 마음 비우고 주님의 주님 때문에 행복하니 성경 읽는 게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목회가 재밌니 저는 목회가 재밌다고 있어야지만 저는 능력 나 목회하면 다른 거 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세상 가서 맨날 사기당할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적극적으로 긍정 창조적으로 이런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